아, 이렇게 체감보다 몇이 떨어지는데? 요즘 기업 검사들은 이렇게 죄송한데 네 분 합창단이에요? 예? 네, 좋아하시는 시기입니다. 왜요? 아 이거 좀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자, 14시경 런닝맨 녹화 시작 전 대기실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석진 씨가 예. 오늘의 게스트 정웅인, 안길강, 김희원 씨 및 이광수 씨, 강규리 씨, 하하 씨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이 꺼진 상태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찾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뒤통수가 아닙니다. 귀를 맞았습니다. 아, 귀요? 원, 투. 아, 그럼 저. 두 번째 맞았습니다. 전문용어로 귓방망이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귓방망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고인인 정웅인, 안길강, 김희원, 유강수 씨는 대기실이 암전이 되자 피해자 지석진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대기실 사람을 누구요? 전화! 아, 왜 그걸 화를 내고 그래요? 법정에서. 아니, 법정에서! 아, 왜 화가 많이 나요? 아니, 법정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아이, 나. 잘한다, 자, 잘한다! 믿을만 하다! 네. 또한 대기실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네 사람은 공동 정범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대거인 전화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공동 정범 몰라요? 공동 정범! 드라마 많이 봤네. 자, 이에 따라 피고인 전화를!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아이, 나. 전원인 김태희세요. 예, 아, 우리 저 피고인들은 아, 조금 전에 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야, 진짜. 내가 아무래도 안 된다. 정말. 아무래도 안 된다. 재판장님. 저희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석진 씨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아닌데. 예. 하하, 야, 진짜. 심지어는 암전된 상태에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는데 저희는 암전된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 아니라 뒤를 맞았습니다. 뒤를 양쪽을. 그리고 피해자 지석진 씨가 귓방망이, 본인 표현에 의하면 귓방망이를 두 방 맞은 것조차도 인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석진 씨를 따라서 계획하에 지석진 씨의 귓방망이를 때릴 필요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참으로 검사 측에서 말하는 공동정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도 범죄자야. 뭐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길을 보시죠. 어디 귓방망이를 때렸겠습니까? 저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눈이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자료 좀 바꿔줘! 아,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자, 조용히 하세요. 소란스럽게 하면 바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4명 신문을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신문하세요. 오늘 피고들이 왜 지목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 이유도 모릅니다. 평소 본인들의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고인 정웅인, 최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준국입니다.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국신 그 중에서 무엇이죠? 살인자. 살인마! 살인마! 살인자! 살인마! 내가 저 사람아 살았어! 없어! 때렸어? 때렸다니까! 죽이고 빠졌다고! 당신들한테 살인마라고 하는 거 맞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살인마가 아니에요. 와, 진짜 무섭다. 드라마 속에서 유행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말하면 죽일 거다. 말하면 죽일 거다. 내가 아까 얘기했거든. 내가 얘기했거든. 야, 말하면 죽일 거다. 들은 사람도 죽일 거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석진 씨, 네.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와! 와! 아니 거짓말 왜 죽인다는 말이야? 현장 죽이냐? 재판장이 드라마 속에서의 캐릭터를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피고 김. 희원. 야, 뭐라. 야, 진짜 그 어?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사이코패스 스타일로 생긴 사람입니다. 아, 근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통 이런 분들. 아, 말씀이 좀 너무 심하십니다. 사이코패스 스타일로 생긴 게 뭐예요? 영화배우 김희원 씨. 네. 자신의 대표 출연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저씨요. 역할 영화 예, 아저씨. 역할이요.